나 없이 방송해봐라 이것들아. 뭐. 그런 코너로 지금 우리 패널, 정규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들 일단 다 모실게요. 나오세요. 박진영 나오시고, 나오시고, 이경도 나오시고, 이야 진짜 예쁘네. 감사합니다. 뭐합니까? 이런 선물을 갖고 오는 건 남자애밖에 없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각오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각오, 경 탄핵. 사실 우리 후나님이 화초의 달인, 예, 그리고 식물 귀신이에요. 꽃을 너무 잘 키우시고 화초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오늘 꽃다발을 가지고 올려다가 우리 생명이 있는 난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하고 제가 뭘 할 때는 아니고요. 가볍게 저도 이제 내려가야 돼서 뭐냐면 저는 아까 그 업데이트 팀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입이 살아있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방송 못할 게 뭐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용기다. 그래서 뭐 수년 전부터 우리 방송에 용기 있게 나와주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뭐 정치인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언론인 역할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저는 진짜 제대로 된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광주 출신이라서 정말로 총 맞아 죽은 시신을 직접 봤거든요. 어렸을 때 별로 두려운 건 사실 없어요. 뭐 안 되면 감옥 가지 뭐 이런 느낌인데 광주 출신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실제로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쫄아 있습니다만 절대 우리 새날 패널들은 쫄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일일이 호명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사회 보고 있는 우리 이은정의 그리고 지금 저 유성매직 우리 이경 상금 부대원님 자, 그리고 볼매그리 그리고 마차님 그리고 야수님 그리고 남영희 인천 동구 미처 얼굴 증여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금 부원장 자, 이제 제가 이 코너를 짰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나오시 방송해라. 지금 벌써 한 시간 이상 되니까 기력이 빠져서 못하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저 이은정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주제는 윤석열 탄핵입니다.
살찌고 나라지 절구비어라 다시 받기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들을 찾아갈 테야 무슨 노래인지 자, 먼저 우리 민주당의 셀럽들 직접 뵈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죠? 자, 우리의 캡틴 푸나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10주년 여기 참석해 주신 셀럽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제발 공개 방송 좀 하라고 많은 요청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가장 기대하셨던 우리 시사TV 이제부터 토크를 할 건데 저는 푸나님이 안 계시면 방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아하게 사회자로 남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뭐 지금 뭐 이렇게 미리 사전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이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야수님 그리고 마찬님, 올매님은 기존 여기 식구로 오랫동안 같이 하셨잖아요. 나머지 우리 이경 그리고 박진영 두 분은 제가 꽂았습니다. 무슨 뭐 프로가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도 없고 뭐 계속 떠들기만 해요. 저는 뭐 공연 이런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참. 노래하셨잖아요. 노래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되잖아요. 좀 더 뭐, 이따 가세요. 저 저기 요즘 저기 촛불 집회 때 한 번씩 가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제 가수예요. 네. 근데 이게 새날의 짬밥순으로 따지면 여기 마찬님이 제일 선배님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명박을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전공지원님도 와 계시지만 낙곰수가 씨를 뿌리고 새날에서 싹을 틔운 밭가리의 산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은 이제 채팅창에 제 이명박 뽑은 애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왜 밭을 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심코 뿌린 씨 하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주제를 윤석열 탄핵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인 목표가 되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또 저 나름의 제가 살기 위한 목표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 김건희 여사가 저를 콕 집어서 새날의 마차, 쟤를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우리 정원이, 국정원 오빠들이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 두 번에 저희가 공개 방송을 했을 때도 오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활약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그 정필승 변호사가 너는 벙터리 아니다 제발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집에 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없었던 이런 걱정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제가 소환되기 전에 탄핵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 짬밥 얘기하시죠. 아 예, 두 번째 짬밥 야수입니다. 제가 박근혜가 대통령질 할 때 그때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정말 그러니까 소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싸웠습니다. 그 덕분에 검찰 조사도 한 2년 정도 받고 국회 퇴직하고 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새날의 그 청취자가 되고, 그때 한참 이제 저는 에너지 분야에 약간 저 전문 지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날에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출연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푸나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이거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푸나님이 답장을 어느 날 하셔가지고 네가 나와서 말을 해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나가서 한번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다음 주도 한번 다 나와보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처음 접하게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새날이 유튜브 채널로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100% 팟캐스트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타이즈블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하나씩 이렇게 입에 올려놓고 그렇게 푸나님이 큐 사인 주시면은 두 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고, 그러면 푸나님이 그걸 편집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올려주시고 하니까 다들 뭐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푸나님이 다 쓸데없는 말 덜어내고 잘라내고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면서, 아,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고 정말 또 더 열심히 신나게 방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혁명이라는 개념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혁명의 어떤 관념이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의 바람만큼 해주지 못한다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봤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더 어렵게 점점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방송 환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 하루에 한 명, 다섯 명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힘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데, 그래도 댓글로, 메일로, 문자로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말을 들을 만큼 했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길에서 만났다는 커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어제 제가 병원을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통풍이 생겨가지고 그 처방약을 처방받고 이제 쫄뚝거리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앞을 걸어간 커플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남녀 두 명이 이제 저 앞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제가 항상 이렇게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데, 그때 병원에서 막 나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유튜브에서 새날밖에 안 들어. 남자분이 그 새날은 그 유튜브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니 나는 유튜브에서는 새날만 골라 듣는다고. 그러니까 남자분이 또, 새날은 유튜브가 아니라 언론이지.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금과 지금 형색과 조금이라도 가까웠으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을 텐데 너무 행색이 초라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사진 찍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집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밥, 짬밥 여기 그림이. 놀랍게도 제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처음 뵙을 때는 볼메 인지였는데, 네, 이름을 바꿔서 볼메 그린 볼수록 매력있는 임 그린의 준말입니다.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건요, 실명입니다. 네, 실제로 실명이에요. 임 그린 실명이고요. 네. 그린대로 살아가자는 뜻의 그린이고, 요즘은 윤석열 탄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을 떠올리면
생각이면 꼭 이 노래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았어. 아시는 분 같이 주세요.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해줄 만큼 해줬어. 너 완전히 세댔어. 이 많이 찾고 정말 윤석열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 해줘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특히 여기 계신 정치인분들도 탄핵을 입 밖에 꺼내질 않으세요. 역풍 무섭다고 얘기하시는데 역풍 불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 4월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200석 넘는 민주당만의 200석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200석 넘는 의석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탄핵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도 해야 합니다. 4년 중임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올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아까 신비님이 얘기해 주신 돌아가셨다는 그 자영업자분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 분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언론에 안 나온다고 그냥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그분들 목소리를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와야,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끌려 나옵니다. 지역구 의원들, 의원님들 그 사무실에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 안 가세요? 시청 앞에 안 가세요?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윤석열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차님처럼 되기 싫어서 그 여자분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KK이라고 부르잖아요. KK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음 짬밥은 저인데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년 전 제가 정치 1번가 시작할 때 박진영 선배하고 같이 했던 방송 전에 사실은 후보일 때 나왔었고 낙선 이후에 이제 방송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처음 했던 게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이후에 또 이경희 언니 좀 새날 좀 넣어줘 해서 제가 또 지금도 줄을 섰습니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 뭐 이런 분들 새날 좀 출연시켜 주세요 하고 제가 브로커처럼 정치 브로커 아닌 새날 브로커 뭐 출연 브로커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 푸나님이 저에게 제공해 주신 이 새날의 둥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 품보다 더 따스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벌써 1년 전이네요. 내일이면 1주기가 되는 이태원 참사에 청와대 이전 탓이다 라고 제가 했던 발언을 가지고 당에서도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푸나님은 꿋꿋이 남녀가 옳았다 외쳐줬던 거 기억하시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저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푸나님 그리고 새날 식구들이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면서 우리 여기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이유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이 새날이 엄마의 품보다 더 따스한 방패 같은 그런 품이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3년 전에 처음 출연했을 때보다 지금 남녀이가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회원분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쑥쑥 성장할 수 있었고요. 지역에 가서 야수님 뭐 새날 아는 분들이 사진 찍자고 하잖아요. 예, 예. 저 오늘 몇 권 찍고 할게. 아침 5시 반부터 여기 오기 직전까지 지역의 모든 행사에 뛰어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손을 잡고 하는데 저의 찐팬들 제가 볼 때 한 8, 90%는 새날 팬들이세요. 그래서 이 새날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분들이 저를 그리고 이재명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깨어 계시기 위해 더 노력하고 계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또 독려하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 새날 다시 한번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뭐 셀 수 없는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 정말 울분이 터져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저를 만나고 손을 잡고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할 데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동네가 또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입원을 찍었던 60대, 70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최근에 제가 느끼는 분노하는 지점은 사실은 세수가 펑크 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맨날 간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느끼시면서 제발 빨리 끌어내려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탄핵에 대한 얘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왜 이렇게 클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사들을 찾아봤는데요. 무려 딱 10년 전입니다. 2013년 10월 23일 한겨레자 신문에 박근혜 침묵과 닉슨 대통령의 거짓말의 차이는? 이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에 있었는데 무려 3년 전에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또는 침묵하고 방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닉슨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말하고 청와대를 졸속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바이든 날리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우리 정치권은, 우리 언론은 탄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탄핵이 아니라 타도를 외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후에 22대 총선에 입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도하겠습니다. 탄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답변은 이제 이경희 대변인님. 예. 제가 반대입니다. 남영희 위원장에 의해서 새날에 꽃핀 남자 박진영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뭐 방송인이나 정치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쑥스럽고 사실 좀 어색합니다. 제가 그 봉도사님 20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남영희 위원장 5년 따라다녔는데 누가 남영희 신랑이나 그러는데 또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탄핵만큼은 봉도사님하고 남영희 위원장 따라다니지 않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보시기에는 마음은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2월 27일 날 쌍특검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도이치 모터스 김건희 특검 이게 갈로치고 이게 탄핵이에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특검이 올라간다는 게 그 탄핵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서 지난 대선 시절에 했던 말 나는 모른다 했던 말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아주시고 다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야무르게 도이치모터스 특검 꼭 제대로 관철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그 새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보는 제가 한 말인데 봉주형이 늘 저기 뺏겨서 쓰는데 진보는 외발자전거입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진보는 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진보는 황혼이 없습니다. 노을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진보는 늘 새벽입니다. 진보는 늘 내일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안주하지 않았던가, 성을 만들지 않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떠나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성을 만들지 말고요. 노을을 즐기지 말고요. 우리가 다시 여당이 되더라도 늘 새롭게 혁신하고 태어나는 자세로 늘 새날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새날 축하합니다.
어디 다니면은 제가 얼굴이 노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네 여기서는 제가 막내입니다. 네, 저 남영희 선배가 여기 꽂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 탄핵 정말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탄핵 진짜로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그 방송에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방통위원으로 내정이 아직도 내정자신데 내정이 되시면서 YTN 김행 씨와 함께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에 좀 천천히 살살 했더니 그 댓글의 90%가 제가 다 일일이 댓글을 다 읽거든요. 그 댓글도 시간 아시죠? 계속 그 플레이 되는 시간 다 봐야지 그 댓글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 봤는데 거의 90%가 이겸도 잘 좀 싸워라. 최민희만큼은 싸우는 거 바라지도 않겠다. 반이라도 싸워라. 이렇게 그런 댓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마지막 회가 뭐였냐면 그날 주제도 아니었는데 김행 씨가 제가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했던 주제를 갑자기 혼자서 꺼내더라고요. 아, 느낌이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오늘 마지막 방송이겠구나. 네,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친 사람처럼 입에 개거품을 놓고 싸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탄핵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국민입니다. 국회에 들어가 있는 입법기관의 한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감이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으로서 제가 당의 지금 현재 상금 부대변인인데도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탄핵감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탄핵에 이경은 앞장서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방송에서 잘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잘린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새날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그걸 카메라를 마주칠 때 눈 마주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당의 부대변인이 탄핵 발언을 하니까 YTN에서 방송을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탄핵에 앞장서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제 첫 번째 다 말씀 주셨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탄핵에 앞장설 겁니다. 그때는 탄핵을 무조건 시킬 겁니다.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아라비안 말을 어루만지면서 사진 찍은 것을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김건희 씨, 전 얘기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진을 내보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에 있는 걸 봐주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어루만지면서 사진을 찍어대는 것을 국격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민생 얘기 굳이 꺼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을입니다. 지금 실은 오늘 바닥에서 축제가 많아서 유성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저는 기어다닌다고 하거든요. 무릎 꿇고 다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오늘 꼭 와라 소개시켜줄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 여기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탄핵을 외칠 때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그 목소리 잊지 않고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꼭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이경 잘해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경! 제가 예정이 없던 순서를 해야 되는데요. 진행하게 될 이덕춘 올라오세요. 박수 좀 주십시오. 함께 인터뷰였던 이덕춘입니다. 저와 함께 목요 시사 같이 했던 이덕춘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모셨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전주에서 막 올라왔고요. 오늘 그 아까 이경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다 빼고 오려고 했는데 2시부터 4시까지 민주당에서 당원 교육이 있어서 그거 마치고 바로 KTX를 타고 예전에 방송하듯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탄핵 말씀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역에서 실제로 유권자들 만나보면 정말 탄핵 안 시키고 의원들이 뭐하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1층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상가 문 닫고 임대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진짜 정치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전주 을이라는 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작년 7월부터 사실상 변호사 일을 거의 안 하면서 뛰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경선했던 지역이 이상직 의원이랑 경선을 했었는데 그분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셔가지고 올 4월 달에 재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 줄 알고 손을 놓고 일을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후보를 내지 않아서 지금 출발을 못하고 계속 놀고 있어서 Too much information.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놀고 여의도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모교시사 참 같이 오래 했는데 이러니까 우리 이덕춘 변호사가 잘렸지. 임팩트 있게 우리 전주에서 지금 어떻게 본인 선거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홍보 예, 제대로 해보세요. 예, 전주는 사실은 경선이 본선이랑 똑같습니다. 서울 지역 위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권리당원이 뭐 지역구당 2천에서 3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5,000에서 2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분들은 뭐 일일이 전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호남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엄두를 내서 15,000명 권리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사회 거를 잠깐만요, 차님. 우리 이정헌, 이청헌, 이청헌, 어? 아, 죄송해요. 성함도 잘 모르는데 이청헌 앵커도 이곳에 한번 저희가 모셔보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방송 엉망진창이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로써 제가 새날을 꽂는 또 새로운 인물이 생기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JTBC 앵커 출신 이정헌입니다. 네.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이 제 이름을 헷갈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뵙고 그랬는데 말이죠. 산악회 회장님 이청헌 회장님 계시거든요. 네, 저는 이정헌입니다. 이정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하고는 이름도 얼굴도 또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28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JTBC에서 뉴스 앵커하고 도쿄특파원하고 지난해 1월에 JTBC에 사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인재로 영입될 때까지 28년 했고요. 그렇게 28년, 30년 가까이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나가고 싶은 방송이 바로 새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프라님을 국회에서라든지 여러 행사장에 뵐 때마다 눈을 마주치면서 언제쯤 불러주실까 했습니다만 안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난입했습니다. 이정헌의 새날 난입 사건의 날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새날에서 방송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찐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 네, 저는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날의 이 패널 여러분들, 우리 마차님을 비롯해서 네, 훌륭하신 분들, 정말 TV에서만 뵙던, 네, 유튜브에서 뵙던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뵙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날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푸나님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네. 들으면서 네,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우리 이기영 대변인이랑 서로 누가 누구를 꽂아줬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아무도 안 꽂아주실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우리 마차님을 뵙고 마차님 저 좀 꽂아주십시오 했더니 네, 초대장을 보내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불청객은 아니고 오늘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날, 새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서울 광진갑에서 뛰고 있고요.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앉았던
이덕순 변호사가 제 고향 후배입니다. 네. 전주구려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뭐 경쟁자라고 할까요? 서로 좋은 선후배였습니다만 또 선의의 경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를 떠나도 우리 이덕순 변호사처럼 훌륭한 네,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킬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방생 갑으로 왔습니다. 저는 네, 28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기계적인 중립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앵커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과 제 뜻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끄럽게도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비겁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말을 하고 싶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셨죠? 네.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끄실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년 10년 남겨두고 JTBC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JTBC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 그런 마음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1년 5개월 6개월 지켜봤습니다만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탄핵 외치고요. 내년에 정말 대선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출연 호소인 이정은 아나운서님 제자리는 안 됩니다. 자, 더 혹시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주제가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이유였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말이 있죠. 인간 자체가 싫다. 그 말처럼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박근혜 탄핵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위임했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린 게 탄핵의 결과였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정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실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합시다. 나참 천재다! 나참 천재! 항상 그 슈퍼챗에 마찬 천재라고 해주시는 고고씨님이 오늘 직접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 저희 아버지는 저도 몰랐지만 이거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지난 대선 때 2번을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사실은 너는 그렇게 방송하면서 가족들조차 하지 못했냐는 타박을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안 찍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정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자식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아빠를 또 차단을 하고 그런 기간을 좀 지냈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이명박을 뽑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탄핵이 지금 말씀 야순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의 문제고 특히나 저한테도 더 가깝게 생존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조금 앞장서서 나가는 만큼 집회나 이런 거 저희가 그래도 큰 채널들 중에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하고 집회도 가장 열심히 나가고 하고 있는 점에 같이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오늘 되게 감동받았고 위안이 많이 됐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기대서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를 또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새날의 시사팀은 이제 본방에서
보시고요. 다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세요. 마련해서 오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우리 푸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예, 여러분들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